왜 왔는지 알고 있겠지. 눌러라. 에? 다시 눌러. 좋아. 계속 눌러라. 으야. 이번에 해볼 게임. 클릭 올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신작 공포 게임.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왔는데 숫자 기록하는 타임워치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누르면 숫자 올라가는 거. 그거 누르는 게임이래요. 그게 뭘까요? 뭔가 플레이 방식이 흥미로워 보여서 가지고 왔고, 한글 정발이 아닌데 우리 의익씨께서 한글 패치를 만들어주셔가지고 한글 버전으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뭐지? 뭐? 아무것도 안 눌려. 왜 왔는지 알고 있겠지. 눌러라. 에? 다시 눌러. 좋아. 계속 눌러라. 꽤나 빠르게 누르는구나. 마음에 들어. 옆에는 돈을 두었다. 14,000달러 전부 현금으로. 대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액수지. 카운터는 만 번 누르면 초기화된다. 초기화가 되면 돈을 가져가도록 하거라. 그것이 거래 조건이었으니. 그러니까 만 번 누르는 게임이야 그냥? 혼자 올 줄 몰랐다. 어? 왜 안 눌려? 뭐야? 안 눌려! 창문으로 가거라. 그리고 블라인드를 걷어. 어떤 느낌일지 보고 싶구나. 다양하게 말이지. 뭐요? 저 조작법을 WS로 움직이기. 아, 조작 방식이 그거랑 비슷하네. 인스크립션. 블라인드를 걷기 전까진 안 돼. 좋아. 눌러라. 아니야.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아, 좀 누르자. 블라인드를 치거라. 정말 끔찍했어. 계속 누르거라.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지. 개빠르게 만 번 채우고 꺼버려 주겠어. 아니 근데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어? 좀 돌아다녀볼까? 자네 멈췄군. 계속 누를게요. 문 잠겨있어요. 떠나고자 한다면 다신 돌아오지 말거라.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콜드 템퍼레이트 핫. 아, 온도 조절기네요? 왜 이런 기능이 있는 거지? 그 장치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자네도 알지 않나. 우린 오랫동안 함께였어.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이 날 찾았지. 하지만 나는 자네처럼 누를 수가 없네. 자네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쓰다듬는 방식. 그 모양이 자네에게 눌리는 방식. 자네도 마음에 들어 하는군. 그렇지. 복도로 가게. 그래, 그렇게. 알람도 건드릴 수는 있어요. 확인 키를 누르면 다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긴 하는데. 자, 벌써 10분의 1 했죠? 여기 호랑이 그림이 있네요. 솔직히 말해보게, 처음인가? 뭐가요? 다시 복도로 가게. 그래, 복도. 이제 누르게. 좋아, 거기 있는 자네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군. 반은 빛, 반은 어둠. 희미하게. 뭔 미친 소리예요.
나는 이런 건 처음이다만. 나를 보지 마. 이미 시선을 돌렸어도 돌아보지 말게. 그렇게 시선을 돌린 채로 있는 거야. 어? 궁금해. 좋아, 다시 돌아보게. 어, 궁금해. 이거 약속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게임 오버인가? 근데 지금 1400번이나 눌렀는데 말 안 들어서 게임 오버 되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죽군.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 온도를 바꿔주게. 나아졌군. 좋아, 멈추지 말고 누르게. 아우, 손가락 아파. 이게 지금 마우스랑 스페이스만 눌리는데, 그냥 마우스 꾹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누르기는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스페이스랑 마우스를 같이 누르면 안 먹혀요. 좀 이상하게 먹힙니다. 이 안이 편하진 않군. 나는 온도를 바꿔주게. 아씨, 바라는 것 뒤지게 맞네. 잠깐만 기다리게. 그래, 그걸로 되겠어. 그래서 마우스로만 교차로 이렇게 빠르게 누르는 게 제일 빨리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스페이스도 연타하면 빠르게 오르긴 하네요. 이게 더 빠르려나? 아, 근데 너무 시끄럽다. 마우스로 해야지.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꽤 실력이 좋군. 아마 나보다도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보다도 더. 자네에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겠어. 그 모습 보기에 정말 만족스럽군. 쟤 변태야? 클릭 성애자인가? 아, 손가락 아파. 이상한 강아지들이 밖에 있던데 알고 있나? 질문도 엄청나게 많고 판단도 가지각색이지. 자기가 가진 병을 가지고 온다네. 자네 뭐야? 총 들었어. 돈은 많아. 하여튼 그건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네. 왜 갑자기 총을 꺼내요? 무섭게. 좋아, 움직여. 다른 곳을 누르게. 뭔가 찾고 있다네. 뭔가 다른 것을. 에? 아, 이거 누르라는 얘긴가? 이거? 아닌가? 뭘 누르라는 거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야. 문 안 열려. 계속 움직이게. 어? 어? 뭐야? 휴지통 안에 열쇠가 있어. 열쇠? 어? 그렇다는 건 여기? 어? 사용이 안 되는데? 열쇠를 어디다가 쓰지?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커튼을 누르니까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얘가 원하는 거를 상호작용하면은 눌려지나 봐요, 다시. 그게 정답이 커튼이었군요. 뭐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파악을 해? 말을 해주시든가. 어떻게 없네. 그 알람을 건드리게. 이제 눌러. 그건 내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군. 계속하게. 저 생긴 거는 뿔 뽑힌 무스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이래저래 명령만 내려고. 호랑이 그림을 보고 있게. 아, 보는 판정이었구나. 저 동물은 행복해 보이는구나.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호랑이는 그냥 살고 쉬고 있을 뿐이지. 우린 그렇지 못하다네.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 이제 그냥 스페이스 꾹 누르고 있을게. 손가락 아프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만족하나? 자네 산말이야. 그냥 얘가 썰 푸는 거 듣는 것도 재밌네. 굳이 막 빨리 만 번을 채울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천천히 올리니까 얘가 말을 안 해. 이 빨리 말하란 말이야.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건가? 대답은 하지 말게. 그 그림을 보게. 눈먼 이들이 치유받게 되는 그림이지. 아, 그래, 그 그림 이제 누르게. 흥미롭지 않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 같아. 꼭 우리 같지. 우리가 아니라 너겠지 임마. 어이, 그 화장실에 들어갈 방법을 찾게나. 잠겨있다네. 열쇠 같은 게 필요할 거야. 나 열쇠 먹었는데. 이제 사용된다. 거기서 눌러주게. 그 소리를 듣고 싶군. 아직 거기 있나? 나도 누를 순 있었지. 꽤 실력이 좋았어. 하지만 내 손이 멈춰. 화장실로 지금 당장. 병에 들었다네. 정말 심한 병이. 내게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정말 심한 영향을 줬다네. 자네 손이 내 예전 손 같더군. 그래서 사진을 부탁했지. 자네 손 사진을. 이젠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아. 사진이 많이 필요해. 사진을 많이 찍어오게. 하지만 누르는 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르는 건 어려우니까. 바로 자네처럼. 뭘 찍어오라는 거야? 계속 눌러요? 뭐, 여기 써 있네. 멈추지 말게. 왼쪽 클릭 아니면 스페이스. 여긴 덥군. 너무 더워. 온도를 바꾸게. 그래, 나아졌군. 좋아. 어쩔깝쇼? 저 눈은 좀 깜빡이세요. 무서워요. 안구관절증 오겠다. 야, 숫자 아래로 올리게. 여기로 오게. 넹? What say you? 좋아, 이제 누르게. 어우야, 가까이서 보니까 좀 무섭다. 정말 좋았어. 이야, 만족하세요, 손님. 한 번은 꿈을 꿨다네. 의자에 앉은 남자를 봤지. 완벽하게 강하고도 완벽하게 깨끗한. 난 움직일 수 없었다네. 그자는 원하는 걸 말해주지 않았지. 우리는 흰 공허 속에 남아있었다네. 소리는 내 눈꺼풀을 파고들고자 안간 힘을 썼고. 내가 깨어있다가 잠들었다가를 반복하는 동안 그자는 날 지켜보고 있었어. 그야말로 완벽한 자였지.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그자가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곧 그자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이 가면을 만들었지. 하지만 이건 거의 다 왔어. 거의 아주 가까워졌어. 시간은 걸렸지만 이곳을 찾아냈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 필요했거든.
누구도 질문하지 않을 곳, 소리를 지르거나 일을 망치지도 않을 곳이. 그리고 방은 사실 잘 맞지 않는 게 많아. 대부분이 맞지 않지. 특히 지금은 맨살로도 느껴진다니까. 아, 다시 추워졌군. 온도를 바꾸게. 좀 나아졌구만. 아, 이랬다 저랬다가 옷을 좀 껴입으시든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누르게. 어디지? 자, 그곳을 누르게.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이게 근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선생님. 아씨, 16,000달러 준다고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진짜 이거 바로 제 면상에 집어 던지는 건데. 아니 뭐 썰을 풀고 싶으시면 그냥 푸시든가요. 나 손가락 아파 죽겠어요. 더 천천히 누르게. 넵. 했어요? 됐네. 원하는 대로 누르게. 히히, 감사합니다. 아우, 손가락 아파. 씨. 다시 온도 조절 장치를 바꿔. 잠깐만 기다리게. 그래, 그거면 돼. 돈 안 주려고 발악하는 것 같은데. 너 안 주고 팀 뒤진다 진짜. 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언제나 놀라워. 저 이제 빨리 눌러도 돼요? 누른다. 돈은 침대 아래에 있다네. 알아두게. 여기 있으면 기분이 좋다네. 또 누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군. 저런 소리를 울린지는 꽤 오래되었지. 미끄러지듯이 찰칵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소리. 이런 느낌 좀처럼 드물긴 하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드물어진다네. 자네도 쭉 갈망하게 될 거야. 너 니 몇 살인데? 여기로 다시 오게. 내 옆에. 다시 여기로 오게. 좋아. TV를 켜게. 좋아, 이제 계속하게. 끄면 어떻게 되는 거지? 화이트 노이즈가 좋군. 신께서 자네의 말을 더 이상 듣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야. 너 뭐라 안 하네? 자네가 그 정도로 조용히 있으니 말이지. 님이 계속 말 거니까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아, 그리고 나 지금 오른쪽 엄지 경련, 아니 왼쪽 엄지 경련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지금 파라 이렇게 떨리는 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엄지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네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아이, 못 읽었다, 씨. 방을 돌아다녀 보게. 그래, 맞아. 이제 누르게. 다시 괜찮아졌군. 좋아. 뭐가 자꾸 괜찮아졌다는 거야?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입에서 뭔가 새고 있군. 이걸로 낫지 않아. 그게 뭔 소리예요? 침이요? 뭐야? 멈춰. 거기서 멈춰. 정말 정말 가까워. 우리는 정말 가까워졌네. 그냥 기다리게. 잠시 기다리게. 뭐요? 정확한 숫자에. 그렇게. 그래. 그래. 좋아. 정말 좋았어. 하느님. 눌러도 돼요? 정말 대단했어. 계속 계속 눌러. 너 이거 뭐
알고 보니까 이거 오르가즘 증폭기 아니야? 내가 막 누를 때마다 쟤한테 뭐 약간 그 진동 같은 게 뭐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니 근데 쟤 하는 짓을 봐! 이 마스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14년을 보냈지. 내가 이상해? 쟤가 이상하지! 자네는 계속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겠지, 안 그런가? 특별한 것들, 좋은 것들. 나 같은 이를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겠지. 멋지군. 모든 게 사라져가고 있다네. 자네만 빼고 모든 게 사라져가고 있어. 하지만 난 무결하고 또한 강력하지. 자네는 절대로 알 수 없을 방식으로 말이야. 내 내면의 파도가 다른 이들을 부숴버리겠지. TV를 다시 켜게. 계속 켜놔도 된다네. TV를 언제부터 다시 볼지는 모르겠다만. 어휴. 야,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벌써 4분의 1 했어. 아니, 4분의 3 했어. 다시 한번 호랑이 그림을 보게. 좋아. 이제 눌러. 생각해봤는데 저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것 같군.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손가락 아파. 이제 무리야. 손가락이 안 움직여. 8000이 넘었다. TV를 끄게. 내 생각이 들려오는 꼭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면전에 대고 클릭질. 이거 봐라,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지? 오. 눈 뒤쪽에 가려운 것 같군. 멈출 수 없어. 잘 수 없어. 오늘 뭐 미트 스파게티 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격렬하게 드셔서 옷에 다 묻었잖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아니, 결혼하셨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겠지. 내겐 아내가 있다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 아들은 3살, 딸은 8살. 기다렸어. 서로 의지하며 자라길 바랬거든. 뭐라고 할 수 있었겠나? 꿈을 꿨다고? 님 무서워요. 빨리 만번 빨리 찍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저 손가락도 아픈데. 아이고, 내 손가락이야. 더 빨리 누르게. 이거보다 더 빨리요? 훨씬 낫군. 좋아, 잘했네. 아이고 씨. 더 빨리 누르게. 아니, 손가락 아프다니까요. 계속해. 잘했어. 9000 돌파. 1000번 남았다. 씨. 와, 내가 이걸 10000번 누르고 있다는 게 참. 그 예전에 했던 계란 껍질 까기 게임 생각나네요. 계란 누르는 게임. 뭔지 잘 모르겠어. 오른쪽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아마 자네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별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족이 있다면 꿈을 품을 순 없다네. 비밀로 하지 않는 한, 해를 끼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말이지. 꿈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조르고 자르고 부숴야만 해. 꿈만 남을 때까지 죄다 해체해버려야만 하지. 아니면 그냥 죽여버려도 되고. 꿈을 간직하려면 그래야만 할 수도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묻을 수 있으니까. 뭐라는진 잘 모르겠고 300번 남았다 얘들아. 이리 와. 침대 아까 있던 자리로. 에? 어? 앉을 수 있네? 거의 다 했군. 어, 총은 왜 드세요? 왜? 하라는 대로 잘했잖아요. 계속 눌러줬으면 안 해.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어. 자네는 날 해칠 수 없어. 그 무엇도 날 해칠 순 없지.
난 강하고 또 무결하고 그리고 우린 외톨이니까. 끝장을 봐야만 해. 함께 끝장을 봐야지. 저희 그 스쿼트 자세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허리 안 아파요? 부탁이네. 그 허벅지에도 힘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끝내야만 해. 숫자가 넘어가야만 한다네. 100번 남았다. 이대로 여기 있을 수만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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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을 봐야만 해. 30, 20, 10. 함께 끝장을 봐야지. 부탁이네. 끝내야만 해. 숫자가 넘어가야만 한다고. 이거 넘기면 너 쏠 거잖아. 자네가 하지 못한다면 나도 할 수 없어. 부디 나 혼자 이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주게. 제발. Howdy, folks. Chad and the Shakespeares. Don't know if you've heard of us before, but how's everyone doing tonight? We've got a little song here about the end of the world. Kiss me, the world is ending. 이렇게 끝이야, 그냥? 뭔가 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Take your loved ones home and have a wonderful weekend. 뭐야? 어?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안 끝났어? 어? 뭐야? 나 일어날 수 있어. 어? 뭐야? 저 그림 뭐야? 어? 숫자가 올라갈수록 지금 그림이 반응하는 건가? 일단 침대 밑에 돈이 있다고 했잖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그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는데? 빨간 의자에 앉아보자고? 상호작용이 안 돼. 어? 뭐야? 그림이 180도 돌아갔더니 갑자기 밝아졌어요. 뭐야 저게? 너 뭐야? 왜 그래? 이거 50번마다 돌아간다. 아닌가? 100번마다 돌아가네 이번엔? 어? 이제 100번이어도 안 돌아가. 200번마다 한 번인가? 이제 나중엔 1000번씩마다 한 번인 거 아니야? 개꼴밖에? 이제 1000번 찍어야겠네? 아 손가락 아파. 아 왜 이건 기승전결 다 클릭질이야. 뭔가를 보고 싶어? 클릭을 해. 됐다. 변화가 없는데? 뭐지? 설마 또 만번? 이번엔 얘기도 안 듣고 계속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저 무스남이 여기 침대에 있는 위쪽 그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뭐가 있는 걸까? 혹시 뭐 다른데 뭐가 있나? 뭐야? 뭐야? 아! 그림이 다 밝아지고 나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니까 그림 안으로 들어와졌는데요? 제기라.
곧 갈 줄 알고는 있었다만 뭐야! 나 나가졌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보지 않지. 그건 변덕이야. 순간 나는 그 자들의 주의를 끌고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붙잡아둔다네. 그리고 떠나. 그들이 나를 기억할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 왜 그러겠나. 중요한 건 내 관심이지 그들의 관심이 아닌데.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네. 그자는 강박에 시달렸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쳤어. 지금까지 네가 몇 번 눌렀는지 알아. 물론 자네가 아니라 자네 뒤에 있는 사람만일 말일세. 누르고 있는 사람. 조만간 이 방을 떠나겠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가져갈 테고. 날 만난 걸 잊겠지. 하지만 누르는 자. 지금 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네는 아무것도 잊지 않아. 진심으로. 나의 일부분을 영원히 가지고 가게 되겠지. 내가 자네 일부분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네. 자네의 영향력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손댄 순간이 한없이 퍼져나가지. 자네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었겠지. 그리고 그는 자네에게 나의 일부분을 줬어. 그의 일부분. 영혼이 함께하는 접촉에는 무고한 것이 없는 법이지. 진짜 다 좋은데 네 목소리 개시끄러워. 어쨌든 나는 여기 있겠네. 원한다면 계속 누르게. 내가 보는 걸 바란다면 여기서 눌러도 괜찮아. 혼자 있고 싶다면 돌아서서 저쪽에서 누르게. 원하는 만큼 눌러. 그런 걸로 자네를 판단하진 않겠네. 나 엔딩 본 건가? 결국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일 뿐이니까. 야, 너 코 짱 크다! 지금 보니까 저기 뭔가 했는데 이제 밝은 곳에서 보니까 코네. 그리고 왜 계속 누르래? 나 누르고 싶지 않은데 니네가 돈 안 줬잖아! 돈 줘! 16,000달러!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나? 반응을 안 하네. 나가볼까? 일단 내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얘는 이미 죽을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이 결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이 클리커를 만 번 눌렀을 때 죽어야겠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규칙을 정한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 전가인 거야. 난 내가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얘가 클리커를 만 번 눌렀기 때문에 죽는 거다 라고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하면서 얘한테 사례금 16,000달러를 주겠다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죽음에 다가가려는 그런 의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중간에 말했던 완벽한 존재라고 했던 게 저 그림 안에 있는 애인 것 같아. 제 존재를 얘도 봤고, 그러니까 죽은 이 무스남이 봤고, 그래서 제 얼굴을 본따서 이 가면을 4년에 걸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이제 진짜 그냥 나가야 되는 건가? 뭔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부스터는 바로 나의 손가락! 자, 아이고. 혹시 몰라서 지금 2만 번 찍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2만 번을 찍으면 과연 변하는 게 있을까요?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땡. 어! 꽤 괜찮은데. 이게 다야? 반응 있긴 하네? 꽤 괜찮으면 뭐 나중에 한 10만 번 찍으면 어 개모지! 이러면서 엔딩 나오나? 근데 모르겠어. 저 두 마디 보려고 이 짓을 했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이게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보자. 여기서 확인 시 메뉴로 돌아가면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자, 클릭 올딩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심오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 아주 애매모호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침대에서 무스맨이 죽었을 때 그게 저의 해석 이야기가 전부였던 것 같고, 게임 방식은 또 되게 참신하다면 참신할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마무리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았나. 차라리 그냥 돈 갖고 그대로 끝났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액자에 들어가질 않나.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클릭을 계속 할 수 있질 않나.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불호였던 것 같아요. 클릭 올딩 클릭하는 게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